강원 동해안해 수욕장이 오늘 강릉과 양양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. 강릉시는 오늘 경포해 수욕장에서 개장식을 갖고 종합상황실 운영과 수상안전요원 배치 등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. 주문진과 정동진, 옥계 등 강릉 지역 16곳과 낙산과 하조대 등 양양 지역 21곳도 문을 열고 다음 달 21일까지 피서객을 맞습니다. 속초에선 오는 9일에 동해와 삼척 13일, 고성에서는 15일에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.